2017년 11월 5일 모의고사 31번입니다. 상상해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네, 이래서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는 것이니까 앞에 사항을 이제 예를 들고 또 예를 또 들고 예시를 세 개 든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라는 글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는 상상해 봅시다. 후원 모먼트 잠깐 동안 요 보스, 보스라고 하면 사장님이 Remember all of your children's name, 아이의 이름과 나이도 다 기억하시고 루틴이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하면 되겠네요. 차라리 그래서 아이의 이름도 기억을 하고 stop by란 말은 잠깐 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에 들러서? 데스크에 들러서 ask about them은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면. 자, 이게 좀 많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두 번째 잠깐 잠깐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listen 듣는데 언제 듣냐면 네가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잘 들어주는 보스가 사장님이 있다고 합시다. 자, 두 번째 상상은 that same boss, 똑같은 그 사장님이 tell you 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about skill, 기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기술은 하면 되겠죠. 명사가 원래 연달아 나올 수가 없는데 명사가 연달아 나오면 뒤에 있는 주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하기 위해서? 아, 뭐 할 기술? 개발할 기술이군요. 그죠? 개발해야 될 기술에 대해서 말하고 자, 여기가 또 1번이고 이렇게 2번이 됩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open up opportunity. opportunity는 기회니까 기회를 열어서 누구를 위한 기회? 너를 위한 기회를 열어서 to be trained.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on 뭐에 대해서? 그 particular 특별한 기술에 대해서. 첫 번째는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상상입니다. Imagine there is death in the family. 누가 있는데? 가족에 누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죽은 사람이 있는데 and 그리고 보스가 사장님이 해브는 사역동사입니다. 시키다. 뭐를 시켜? 회사가 케이터란 말은 단어장에서 외웠습니까? 뭐라고 외웠어? 음식을 제공하다라고 외웠죠? 그래서 케이터링 서비스라고 막 하잖아. 케이터링 서비스. 회사 아니다. 저기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요리사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정원에서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케이터링 서비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비쌀 텐데 말 그대로 회사 사장님이 장례식 때 요리사를 불러다가 요리를 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For your family, 너의 가족에게 after funeral, 장례식 후에 as a gesture of support, 돕는다는 의미로 All of this, 모든 이런 것들은 are real, 진짜로 만들어진 시나리오이고 and guess what, 이거 압니까? All the bosses, 모든 보스들이 who engage in this act of care. 자, 중요한 말 나오죠. 이제 드디어 관심을 보여주고 걱정해주고 서포트 도와주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have 뭐를 가지고 있냐면 fiercely 맹렬하게 굉장히 loyal 충성심이 높은 직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지. 사장이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직원들이 충성을 안 하겠어요? 데이는 사장님들은 have 가지고 있는데 employee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who 직원은 누구냐면 absolutely 절대적으로 do not mind 꺼려하지 않습니다. 뭐를 going to extra mile 1 마일은 1.6km인데 1마일, 2마일 더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노력을 더 많이 한다 안 한다 그런 뜻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즉 1시간 일을 더 하거나 1시간 늦게 간다거나 또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뭐 한다고? 충성하는 거죠. 데이 인조이 고잉 투 워크. 이때 데이는 직원 같죠? 직원들은 인조이 뭐를 즐기냐면 고잉 투 워크, 출근하는 것을 즐기고, 즉 너무 재밌게 출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발런테릴리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서제스트 뭐를 제안하냐면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save the company money, 돈을 절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increase sale, 매출을 늘려줍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죠. This boss, 이러한 보스들은 influence, 영향을 끼치는데 뭐 영향을 끼친다? behavior of their team, 그 팀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not A, but B니까 이렇게 되죠. 뭐가 아니고 telling them what to do differently, 다르게 행동하라고 말하는 대신에 어떻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친다? support, 도와주면서 care, 걱정해주면서 concern, 관심을 가져주면서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니까 말 그대로 케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에 밑줄을 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은 결국 사장님이 관심을 보여주니 애들이 충성을 합니다가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파란색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고, 파란색 말이 원인이라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충성을 하는 직원들 또는 뭐 이런 것을 꺼려하지 않는 사람들,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제안해 주는 사람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결과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의 전체적인 내용을 혹시 적으면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보스의 관심이 네, 직원의 충성을 만들어주고 팀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관심이란 단어가 세 번 나왔죠. 서포트나 케어나 컨선이란 단어, 이 세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번은 맨 앞에 부분이 이렇게 이미진이 세 번 나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그 동사가 병렬구조로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잘 챙기는 것도 초반부를 해석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저도 좀 해석이 좀 어려웠는데 have라는 단어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부분이 조금 고르기 힘들어서 여기가 이 cater라는 단어를 별표를 해서 cater라는 동사 원형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밑에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자,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have라는 사역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인데 너의 보스가 시켰습니다. 너의 회사한테 뭘 하도록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기억에
대강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have, 아이고, have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됩니다. 예, 케이트라는 단어를 동사 원형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케이트라는 단어가 뭐를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뜻입니다. 음식이라는 단어가 실은 뒤에 있긴 하지만 케이터링 서비스를 기억하시면 케이터라는 단어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31번이었고 32번이네요. 32번은 음악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공감대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최근에 그 엑소하고 방탄소년단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탄소년단 팬들은 연결이 되겠죠? 커넥트 맞습니까? 예, 서로서 연결이 돼서 뭐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정체성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즉 나는 누구보다 엑소보다는 방탄소년단이 좋아요 라고 해서 그러한 연결점에서 어떠한 장소, 즉 뭐 팬카페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뭐가 되고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럼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누구냐는 것인데, 결국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애들은 엑소 뭐 이렇게 상 받으면 울고 불고, 네, 반대로 자기가 엑소 팬인데 방탄소년단 뭐 받으면 이제 울고 불고 하는 것들이 바로 자기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여겨지는 것이니까 이게 정체성이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죠. 네,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아니 뭐 팬질 해가지고, 네, 이렇게 감정이 좀 격화된다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2번인데 뮤직, 음악은 connect people to one another, 사람들 서로서로 연결합니다. 나돈니 버들소죠? 네, 이건 잘 챙기셔야 됩니다. 나돈니 버들소는 무슨 말이니까?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니까 뭐뿐만 아니라? 얘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럼 A는 뭐예요? Through shared interest or hobby. Shared는 공유되는 이니까 똑같은 이죠. 똑같은 관심사나 취미를 통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B. Through emotional connection, 즉 감정적인 커넥션, 연결점으로 사람들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To particular song, 특별한 노래, 커뮤니티, 특별한 커뮤니티, 즉 팬카페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아티스트 등등입니다. 나돈니 보돌소 B는 어디에 더 중점이 맞춰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까? A뿐만 아니라 B. 나는 수학도 잘하는데 영어도 잘해요. 그러면 뭔 말이야? 영어를 더 강조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라고 하면 앞에 거는 그냥 깔고 가는 거고 뒷부분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니까 B가 더 강조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음악은 사람들 연결하는데 어떻게 연결한다고? A번? 흥미, 관심, 취미.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럼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감정적인 연결점입니다. 네. 더 significance라는 말은 중요함이란 얘기고, 뭐가 중요한 것? Of others,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죠? In the search for the self, 자아라는 것을 서치, 탐구하거나 찾는데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자기를 찾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것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땡심표.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다음 여기 두 번째 사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네, 두 번만 얘기하나? 네. 첫 번째 사람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AGGER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어. 이 사람 소시올로지 프로페서, 사회학 교수인데 스테이트란 말에다가 say라고 적어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 혹은 자라는 것은 largely, 대략, 크게 보면
소셜 프로덕트 사회적인 산물입니다. 사회적인 산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사회란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 뭔 말이야? 혼자 못 살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셜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른 사람, 무조건 페이스북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formed 즉 만들어졌는데 형성이 되었는데 in relation 뭐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형성이 된 것이죠. and 그리고 how we think they view us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 누가 걔네들은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라는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됐어요?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말이야. 두 번째 프리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소시오 뮤직 소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사회 음악 이런 거를 뭐 연구하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argue 논쟁을 벌리기를 또는 말하기를 하면 되겠죠. That 뭐라고 말해? Popular music 즉 대중음악은 has such 바로 그러한 커넥션 뭐가 있다? 연결점이 있습니다. 연결한다는 말은 결국에 다른 사람도 하고 자기의 관계를 본다는 얘기죠. For music fan 뮤직 팬에게는 장르와 아티스트와 송 노래들이 있는데 in which의 which는에서 어떻게 한다고? 앞에 있는 장르와 아티스트와 송으로 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장르에서 또는 아티스트 안에서 송 노래 안에서 people 사람들은 뭘 찾는다? meaning 의미를 찾게 되고 thus 그러므로 function 기능 여기가 동사 같네요. 자, 좀 기니까 끊어서 할게요. 뮤직팬들한테는 뮤직팬들에게는 음악이나 노래 같은 것들에서 뭐를 찾는데? 의미를 찾는데 그래서 그러한 노래들은 기능을 하는데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포텐셜 잠재적인 플레이스 장소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다시 봐. 여기 있는 플레이스하고 휘치하고 똑같으니까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 잠재적인 장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 비포지션드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뭐에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한번 봐볼까? 음악이 음악하고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러면 자기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라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이덴티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하고 얘가 만나서 어떤 장소를 만들어내니까 그 장소 안에서 다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와 이거 되게 어렵다. 다시 읽어보니까 대강 알겠어요?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노래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찾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이제 뭐 물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장소가 생기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인 것 같고 해석한 것이 땡땡은 즉 이라고 해석해서 즉 they act they는 뭐야? they는 이거야. 이제 어떤 장소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뭐 그제 같은 경우는 뭐
팬클럽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풍선 흔들면 그게 장소가 되겠죠. 예, 또는 온라인에서 모이는 것도 장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소가 이제 형성이 되면 액트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에스체인스 즉 체인이 뭐야 고리 즉 연결하는 것이죠. 데크 고리는 홀드 앤리스트 최소한 파트 오브 원스 아이덴티티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제 자리에 둬가지고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커넥션 연결점이죠. 연결점은 메이드 스루 뭘로 만들어졌는데 쉐어드 공유된 즉 똑같은 뮤지컬 패션 음악적인 열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연결점은 프로바이드 뭘 제공하냐면 세이프 오브 세이프티 안전함이라는 감정을 제공합니다. 팬들 사이에 있으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같은 사람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큐리티 역시 보안 결국 안전한이라는 감정을 제공합니다. 인도노션 어떤 아이디어에서였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that there are groups of similar people 즉 뭐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유된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 사람은 어떤 것? 그 사람 어떤 것? 뭐를 제공할 수 있다? 커뮤니티라는 감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음악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됐어요. 그러면 자기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생기고 안전한 장소가 생기게 되니까 결국에 이 장소는 뭔지 알겠어? 네. 단순히 뭐 어떤 동네로 들어가서 같은 동네 산다거나 단순히 학교에 들어가서 같은 학교에 살아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 아니고 음악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라고 의식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이구 되게 어렵네요. 지금 보시면은 밑줄 친 말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난 핑크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전부 다 뭐다? 자기 정체성을 계속 찾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뭐가 생기고 플레이스 장소 즉 어떤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이 결국에 커뮤니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끊고 갈게요. 네, 33번은 이제 결국에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만나서 어떠한 장소를 형성해 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뭐 이걸 정리하는 게 되게 어려울 일일 것 같네요. 33번입니다. 33번은 인간들이 어디에서 바다에서 멀어져서 내륙 지방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아무래도 바다가 훨씬 더 조금 살기가 힘들고 날씨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내륙 지방이 훨씬 덜 날씨의 변화가 심하고 살기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관찰한 결과 인간들은 바다보다는 내륙 지방이 살기가 좋다는 걸 알고 계속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 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엑셀레이션의 악셀이라는 말 들어봤죠? 악셀. 악셀을 누르면 빨리 갑니까? 브레이크를 누르면 빨리 갑니까? 악셀을 누르면 빨리 가잖아. 그래서 가속화입니다. 뭐가 빨리 진행됐다는 얘기죠.
뭐가 빨리 진행이 되었어? 인간의 마이그레이션 2주. 토드쇼, 즉 해변으로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주해서 가는 것이 계속화되는 것은 컨템포러리 리피나미는 지금의 현상, 하지만 난리지 지식, 언더스탠딩 이해, 뭐에 대한 지식과 이해, 포텐셜 잠재적인 리스크 위험 리가딩은 무엇에 관해서란 뜻이고, 코스트 역시 해변입니다. 사람이 해변가로 계속해서 이주해서 사는 것은 최근의 현상이지만, 하지만 해변에서 사는 것에 관한 잠재적인 위험성은 아낫 뭐가 아니다. 최근의 현상이 아닙니다. 인디드, 정말로 이번 에드 타임 어떤 시간조차도 when human induced 인간이 만들어낸 그린하우스 온실 효과 가스 인간이 만들어낸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이 익스포넨셜리 밑에 있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또는 굉장히 얼터링 기후를 변화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즉 옛날이야 지금이야, 사람이 만들어낸 온실가스 효과가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지 않을 때는 옛날이잖아, 그렇죠? 과거 시절에 조차도 워밍 더 오션, 바다를 따뜻하게 하거나 아니다 이렇게 된다. 첫 번째, 변화시키지 않고 바다를 따뜻하게 하지도 않고, 그죠? 그 다음에 해수면의 높이도 증가시키지 않았을 때조차도, 여기서 이렇게 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첫 번째, 기후 변화도 시키지 않고, 두 번째 온도도 올리지 않고, 세 번째 해수면의 높이도 올라가지 않았을 때조차도, 즉 과거조차도 our ancestor, 우리의 조상들은 you 뭐를 알고 있었다? How to better listen to 자연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도 있었고, 리스펙트, 자연의 이야기를 존중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많은 무브먼트, 운동, 앤드 워닝, 경고. 과거에는 그다지 뭐가 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뭐? 폭풍이 치면 위험하구나, 또는 뭐가 하면 위험하구나, 그런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당연히 해변에서 미륵 지방으로 이주한 것이죠.
그래서 정착했습니다. 더 멀리 어디로? 내륙 지방으로. 4 인스턴스 예를 들어서 Along Japan's coast, 코스트는 해변이에요. 일본의 해변을 쭉 따라가다 보면 hundreds of, 수백 개의 so-called, 소위 말하는 쯔나미 스톤이 있습니다. 그럼 해변을 따라가다 보면 쯔나미로 생겨서 생긴 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 쯔나미가 있으니 여기서는 살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륙 지방으로 이사 간 거죠. Some more than 6 centuries old, 즉 600년도 더 넘은 쯔나미 돌들이 다 있었습니다. 됐죠?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쯔나미 돌이 놓여 있었는데 were put in place, 어떤 장소에 놓여 있었냐면 to warn people, 사람들한테 경고하려고. 뭐 하지 말라고? 집을 짓지 말라고. 어떠한 지점 밑으로 집을 짓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해변에 살아도 어느 정도 높이 짓거나 또는 해변에서 아예 내륙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것이죠. Over the world, 전체 세계에서 보면 moon, 달과 타이드, 조수간만의 차와 wind, 바람과 rain, 비와 허리케인 등등은 naturally, 자연적으로 가이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뭐를? 인간이 어디서 정착하면 좋겠다라는 선택을 계속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자, 6번의 내용은 뭐? 바다가 위험하니 내륙 지방으로 이주를 하거나 또는 해변에서 살 때 대비할 수 있는 어떠한 경고를 계속 해준다는 것이죠. 자연에서 해변에서 살아야 할지, 해변에서 벗어나야 할지, 해변에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연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다는 얘기가 33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34번. 아, 네. 34번이 네, 해볼게요. 우리는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How much, 얼마나 많은 our decision, 우리의 결정이 based, 뭐에 기초하는지 rational, 이성적인 consideration, 고려를 가지고 결정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예를 쓰지만 but, 하지만 the truth, 진실은 we are largely, 우리는 대략 대개 governed, 뭐에 지배당하고 있다? Our emotion,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Which, 그 감정은 continually, 계속해서 influence, 영향을 주고 있어요. 뭐에? 우리의 인지, 지각, 이해, 뭐 등등이죠. Perception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Perception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키네. 우리의 결정은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다?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네.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hat the people around you,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컴마크만 자르면 되겠죠? Constantly, 계속해서 under the pull of their emotion, 감정의 풀, 영향 아래 있다는 겁니다. 똑같죠? 이거 똑같네, 그죠? 첫 번째는 감정의 영향을 지배를 당한다. 두 번째는 감정이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 세 번째는 감정이라는 풀, 당기는 것 아래 있다. 즉 영향 아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change their ideas,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By the day, 하루, by the hour, 한 시간,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대어 무드, 즉 감정에 따라서죠. 'You must never assume', 당신은 절대로 뭐라고 가정하거나 추측해선 안 되냐면, 'What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do 하는 것, 'In particular moment', 특별한 순간에 사람들이 말하거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 그것이 스테이트먼트, 말이라고, 어떤 말이라고, 그 사람, 즉 위에서 말한 사람들의 포머넌트는 영구적인이란 뜻입니다. 영구적인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고, 디자이어는 원트, 원한다는 뜻이니까 자기들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욕망에 대해서 말한다고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 계속 바뀌니까요. 예스터데이, 어제는 they were in love with your idea, 네 생각을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땡심표는 그리고라고 해석합니다. Today, 오늘은 걔네들이 어떻게 보일 수도 있다? cold, 차가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생각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his,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 confuse 뭐 할 것이다? 혼동, 헷갈리게 하겠죠? you, 너를, and 그리고 if you are not careful, 조심하지 않으면 will waste, 뭐를 낭비하게 될 거냐면 valuable, 소중한 mental, 마음의 space, 공간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trying to figure out, 뭐를 알아내려고 예를 쓰면서 their real feeling, 진짜 걔네들은 무슨 감정을 가지고 나한테 이러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겠죠. their mood of the moment, 아 이렇게 되네 또, 그죠? 첫 번째, 뭐를 알려고 예를 쓰면서 낭비한다? 진짜 감정. 두 번째, 뭐를 알려고 노력하면서 낭비한다? 2번, 걔네들의 무드, 즉 감정, 그 순간의 감정. 그 다음에 세 번째, their fleeting motivation, 모티베이션 앞에 fleeting이란 말은 적혀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알려고 예를 쓰다가 소중한 정신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게 좋다? 걔네들의 바뀌는, 도망가는, 다른 색깔로 해야겠다. 바뀌는, 도망가는, 아까 변한다, 변한다 만 있었잖아요. 변하다. 변하다 없습니까? 아, 변하다. 변하다 안 보인다. 그죠? 어쨌거나. 그래서 어찌 해야 돼? 거리를 두고, 디태치먼트가 뭔 말이지? 어느 정도로 예,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반대말이 어태치거든요. 어태치는 붙이다라는 붙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에 컬티베이트란 말은 경작하다 또는 배양하되 등등의 뜻이니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from 어디에서 계속 변하는 감정으로부터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네가 그 바뀌는 과정 안에서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여기는 그래도 쭉쭉 읽히긴 하네. 자,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감정이 변하면서 의견이나 말이 변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휩쓸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죠. 변하는 감정에 속지 말자 그럼 되겠네요. 에이. 변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아니 변한다는 말이 아니고 감정에 지배된다는 말은 제가 핑크색으로 계속 표시한 것이고 변한다는 말은 여기 있네요. 그죠? 계속 감정에 따라서 변합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change나 fleeting이나 shifting은 전부 다 변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 주제 문장이 되니까 뭐 여기가 주제 문장이면 뭐 틀림없겠죠. 그럼 이 문장과 가장 비슷한 문장은 이 문장은 무슨 말이니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속지 말자니까 부정이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부정의 의미가 있는 문장을 하나 찾아보니 여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뭘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라는 문장이 또 있으니까 이 문장과 한 쌍을 이루고 있으니 만약에 빈칸이 나온다면 네, 첫 번째 머스트 부분에서 빈칸을 만들어도 좋은 문제가 되겠죠. 빈칸 내 문제는 가장 어렵고 가장 어려우니까 빈칸으로 나온 것이니 어떤 식으로는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전체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핑크색으로 밑줄 부은 부분하고 또는 파란색이나 뭐 다른 색깔로 밑줄 친 부분이 완전히 다른 말이면서 대립하고 있는 말들이니까 그거를 같이 뭉뚱그려서 해석하면 조금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